지난 토요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 대표 꽃미남 이민호 씨의 팬미팅 행사가 열렸는데요. 노래를 불러드리려고요. 네, 노래 연습을 좀 했습니다. 지금 벌써 설레어가지고요. 말이 안 나와요. 이민호님! 이민호 씨 사랑해요!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민호 씨의 팬들과 개인의 취향 OST에 참여한 씨야.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던 2AM 임수록, 대만 스타 정원창도 함께했습니다.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한 이민호, 가수라고 해도 손색 없겠죠? 타이를 보라 그래서 왜 굳이 날까? 아세요 여러분, 제가 꽃나무 끝나면 뭐 할래? 그랬었거든요. 그때 제가 미쳤나 봅니다. 다시 만난 개취 삼총사. 세 분이 주로 만나신 분 뭐 하세요? 잠밖에 안 잤어요. 맨날 피곤해서. 아, 잠이 그런 잠이 아니에요. 예쁘지만 다만 봐. 정성화 씨의 입담은 여전합니다. 그리고 이어진 2AM의 축하 무대. 평소에 또 이민호 형님께서 네. 저 까치는 모습 좋아하신다고 해서 여자분한테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서 까치는 거를 또 실제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 그대로 이민호 씨와 특별한 하루를 보낸 팬들, 손예진 씨도 부럽지 않을 것 같죠? 축하합니다. 이런 점은 좀 그립다! 사실은 뭐 말하자면 한두 개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. 약속 펑크를 좀 잘 내요. 아~ 환갑게 너무 잘 챙겨주고요. 그렇지, 앞에는 좋은 얘기를. 마지막으로 24번째 생일을 맞은 이민호를 위해 팬들은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? 멋진 게 나오죠. 옷장도 굉장히 예쁜데요? 대만의 신 4대 천왕으로 유명한 장난스런 키스의 정원창도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대만을 대표하는 소리라고 특별히 준비했다고요.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는 팬들이 있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배우 이민호의 색다른 매력 발산의 현장이었습니다.